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하이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익스플로이 공격에 대해서 이제 꿀닭을 하나 찍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러한 익스플로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안티 익스플로이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 익스플로이 공격이란 말 그대로 익스플로잇을 이제 이게 공격이라 나와 있네요. 안티 익스플로잇은 솔루션이죠. 익스플로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법 등을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인데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익스플로잇의 제로데이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안티 익스플로잇이 왜 주목받게 되었는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킹 공격의 변화가 있는데 바이러스 공격 위주에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한 익스플로이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 그 다음에는 공격 방식의 진화가 있는데 정상적인 파일 또는 웹페이지의 극히 일부 소스만 변경을 해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으로는 이러한 익스플로이 공격을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의 심각성인데 제가 앞에서 익스플로이 공격의 특징에서 대규모 공격, 그 다음에 제로데이 공격, 이러한 두 가지가 익스플로잇의 공격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익스플로잇 침투를 통해서는 이제 컴퓨터의 원격 접속 권한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디도스의 보스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내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전체 전산 시스템이 공격이 가능하고 대규모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익스플로잇을 막는 안티 익스플로잇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티 익스플로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 익스플로잇 먼저 이제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해커가 메일이나 첨부 파일,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격을 시도하게 되는데 안티 익스플로잇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의 취약점, 대표적인 제로데이 취약점 등이 있죠. 악의적인 코드를 웹의 첨부 파일 이용한 공격을 감지하고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에 기반한 백신이 탐지하지 못하는 은밀한 침투를 인지하고 차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후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안티 익스플로잇의 특징이 여기도 프린트가 잘 안됐네요. 선차단 후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익스플로잇 공격이 들어온다고 하면 DLL들을 감지를 해서 먼저 차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추후에 분석을 통해서 전사 전파를 하고 이러한 익스플로잇 공격이 침투를 하려고 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뒤에 그것을 전사적으로 전파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보안 정책 관리를 통해서 전사 전파와 보안 정책 변경을 통한 사후 예방 조치, 결국에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프트웨어의 패치라던가 업데이트 이런 동작을 수행을 함으로써 익스플로잇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티 익스플로잇은 이상 동작을 감지를 하고 실시간 분석, 대응 및 시그니처 DB의 실시간 분석 및 대응을 하고 특징적으로는 시그니처 DB의 업데이트가 불필요하다. 패턴으로 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업데이트가 불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 익스플로잇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웹브라우저 및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근데 이런 브라우저의 취약점, 특히 익스플로러의 취약점이 좀 많죠. 이러한 웹브라우저와 브라우저 컴포넌트, 자바 및 플래시, MS 오피스, PDF 리더 이런 취약점을 보호를 하고 이제 최신 패치를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익스플로잇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 안티 익스플로잇의 주요 기능이 이제 멀웨어 바이트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게 안티 익스플로잇의 솔루션이 있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추상적인 완벽한 익스플로잇 보호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공격, 여기를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
쉘코드 실행 방어, 메모리 호출이라던가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익스플로어의 공격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개념적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오래된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보호라고 해서 XP를 포함한 윈도우 운영체제라던가 오피스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포괄적인 멀웨어를 방어하고 표적형 이메일 또는 문서형 악성 코드를 탐지 및 차단하고 액티브엑스의 취약점을 방어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티 익스플로잇과 안티 바이러스의 비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티 익스플로잇은 사전 대응. 먼저 제가 사전에 익스플로잇을 탐지를 하고 그 이후에 분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전 대응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안티바이러스는 사후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를 삭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 그 다음에 안티익스플로잇은 취약점 공격을 탐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안티바이러스는 악성코드 파일을 탐지하고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익스플로잇의 특징으로 소프트웨어 보호가 있는데 취약점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패치하는 식의 자체를 보호하고 안티바이러스는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기능은 없는 걸로 비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려진 취약점에서 안티익스플로잇은 공격 행위 자체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반면에 안티바이러스는 시그니처 기반으로 진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익스플로잇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탐지하고 차단한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실무에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패치가 나오지 않은 취약점이다 보니까 그 전에 뭐 사용자에게 알지 못하는 사이트에서 보낸 메일을 차단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익스플로잇이 악성코드를 치료하는 기능은 없고 이제 안티바이러스가 악성코드를 치료하고 차단하는, 삭제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익스플로잇은 시그니처 DB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고 안티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시그니처 DB를 업데이트합니다. 또 안티익스플로잇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서 기능 및 버전 업데이트를 하고 안티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업데이트 시그니처 DB 업데이트 외에도 기능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꿀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